네, 안녕하세요. 2021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세션 8번, 아르코 현장 소통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의 사회를 맡은 이일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온라인으로라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한해 동안 문화예술 정책 및 제도 관련 주요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사회자로 참여하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함께해 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웨비나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유튜브로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오늘 행사 이후에 바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이후 6개월간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 1, 4분기 중으로 대토론회 이후 자료집을 제작해 공유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아르코 현장 소통 구조와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 세션은 앞으로 약 2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술가 분들, 유관기관 및 학계 관계자, 그리고 대학생 등 많은 분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줌으로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세션에 참여하신 발제자, 토론자 분들 외에도 줌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Q&A 및 채팅 기능을 통해 질의사항, 의견사항 등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진행되는 종합토론 진행 시에 손들기 기능,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손들기 기능을 활용해서 의사 발언을 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화면에서는 배리어 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다양한 의견과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고, 혹시 기술적인 문제로 송출 문제가 발생 시에는 하단의 줌 링크를 통해 접속하여 주시거나, 향후 제공되는 다시 보기 서비스로 시청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행사 전체와 관련된 진행 멘트입니다. 조금 길었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8세션, 이번 세션과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하는 2021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도전과 변화,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밝히다입니다. 총 12개의 세션 중에서 오늘 진행되는 세션은 8번째, 아르코 현장 소통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 세션입니다. 본 세션은 현재 아르코 7기위원회 출범 이후에 예술 현장과의 소통 구조의 현황과 성과, 한계, 그리고 향후 다양한 아이디어를 청취하고자 만들어진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에서 제시될 다양한 의견과 이야기들이 다시 한번 예술 현장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수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참여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소통 소위원회 소통 구조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선아리 님께서, 그리고 아르코 현장 소통의 현대성 그리고 과제들을 주제로 이원재 님께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민정연, 김대현, 박연정, 이건명, 유상진, 정창원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선아리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아리 선생님은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며 현재 아르코 현소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아리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선아린입니다. 저는 배우이자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3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참여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는 기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가 드라마나 영화로 대중문화 분야였기 때문에 예술이가 지원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 현소위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예술위의 지원 범위 확대, 기초예술의 정의 등 외연 확장에 있습니다. 때문에 현소위에 더 훌륭하신 예술가 분들이 많지만 제가 조금은 예술이 내부의 시각이 아닌 외부의 시선으로 내부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발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이 예술위 7기 위원회 출범 이후에 추진한 소통 구조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세션이고, 현장 소통 소위원회라는 소위원회 운영 목적 자체가 이름처럼 현장 소통에 있으므로 현장 소통 소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소위 활동을 하면서 직접 겪은 현소위 중심의 소통 구조의 성과와 한계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현장 소통 소위는 예술위의 현장 소통 부분을 가장 최전선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블랙리스트 이후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예술위와 예술 현장의 소통 및 참여 확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술 현장의 협치 기구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현재 현장 소통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장 소통 소위원회의 구성 방식과 운영 그 자체가 예술위의 소통 구조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볼수 있는데요. 현장 예술인들이 직접 현장 소통 소위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 공모제로 구성되어 있고, 선임 과정 또한 현장 예술인들로 구성된 현장 소통단의 논의를 거쳐서 세대, 성별, 지역, 장르별 안배를 고려해서 구성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도 이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현장 예술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소통 소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 예술 현장의 이슈에 대한 공론화인데요. 이 뒤로 소개해드릴 다양한 소통 구조를 통해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기 위원분들의 구성을 보시면 예술 현장의 대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위원, 여성, 청년의 참여를 확대한 부분이 보입니다. 가장 왼쪽에 5분의 내부 위원과 9명의 외부 위원,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개 모집 선정을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분야별 예술계 전문가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각, 문학, 공연, 음악, 전통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분들이 있으며 제한된 안건들에 있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현실적이고 중요한 논의들을 이끌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3기 소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소통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특정 장르 분야 또는 현장 이슈에 대한 현장 소통 및 공론화를 위해서 현장 소통 소위원회 홈페이지와 SNS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두 통로를 통해 들어오는 의견들이 현소위 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논의하고 사무처 및 내부 회의를 거쳐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9개 권역에서 개최한 지역 간담회를 통해서는 지역 예술가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 3, 4개의 세션을 현장 소통 소위원회에서 담당하여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의제와 이슈를 설정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3기 소위원회가 활동해온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술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상시 창구 역할을 위해서 회의 개최를 정례화하였는데요. 현소위는 월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이는 현재 구성된 소위원회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소통 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페이로그를 예술이 현장소통 소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공론화 절차를 통한 외부 확산을 하고 있으며, 보시는 것과 같이 지원 사업, 사회 문제, 지역, 코로나19 등 의제를 도출하여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의제별 분과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일회성 논의를 지향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정기회의와 2020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정책 제안이나 현장 의견을 심층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주제 중 하나였던 문화예술 지원 사업의 평가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구 영역을 주어서 지난주에 연구 발표 공청회까지 개최해서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들 또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 8월부터 온라인 공론장을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예술이 웨진 창간을 앞두고 있고, 예술이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예술 정책 및 현장 이슈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온라인 공론장을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별로 활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이슈 확산을 위해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라는 상황이었지만 파급 효과와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였는데요. 예술 현장과 함께 담론은 형성하고 안건별로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된 내용들을 자료집과 같은 형태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소위 활동을 하면서 이 지역 간담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서울에서만 활동했던 제게는 지역 예술가분들을 대면으로 만나 진솔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지역별 특색을 실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간담회를 지역에 와서 개최하고 만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예술인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획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년 정례화를 통해서 지역 예술인들 만나는 자리를 갖는다면 소통 구조에 큰 성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위원회 활동이 예술위의 실질적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난 4월 현소위 회의에서 사무처와 소위원회가 느낀 온도가 다르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생각과 관점을 갖게 된다. 서로 소통을 통해 풀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었고, 소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접점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소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기구로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소위원회와 사무처 간 접점을 확대하였는데요. 보시다시피 소통 창구를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각 관련 부처들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통해 예술 현장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나 진행 과정이나 소관 부처의 답변을 페이스북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예술 현장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현장 예술인의 피드백을 통해 예술인이 예술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소위 활동에 있어서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보시다시피 현소위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현장 소통 소위는 예술이 내부에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실효성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예술의 외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권한의 한계에 부딪혀 입장문 발표 또는 공론화 진행 이상의 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소위에서 목소리를 내주어서 힘을 얻었다는 예술인들의 피드백을 얻기도 했는데요.
현서위가 다루는 의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현서위 위원들 각자의 장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이슈에 대해 우선 대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적극적인 의제 발굴이 미흡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처음 발제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서위에서 저만이 할수 있는 의제 발굴이나 외연 확장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를 나누고 싶었으나 그런 자리조차 마련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술위가 단순 지원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더욱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현장 소통 소위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 그대로 소통 창구 없는 현장 예술인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소통 소위의 제안은 보고안이 아니라 가급적 주요 의결 사안으로 상정되어야 하는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술위 사무처 내에서도 현소위 활동이나 의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소위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소위가 현장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역할을 맡다 보니 이슈도 방대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시도하고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산과 인력에 대한 보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술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예술위의 신뢰 회복이라는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현장 소통 소위 활동에 대한 예술위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현서의 활동을 통해서 저는 많은 예술가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고민과 소통을 더 많은 예술가분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아린 의원님 감사합니다. 현서위 소통 구조의 성과와 한계라는 제목으로 현서위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겪었던 그 일들을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우선 현서위 자체가 외부 공모제를 통한 그리고 분야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그 구조라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르코의 어떤 현장 소통의 의지를 현서위가 보여준다라는 그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현서위에서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 지역 간담회라든지 현장 대토론회나 종청회 등의 활동들에 대한 성과들을 말씀을 또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제 범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고민, 그리고 적극적인 의제 발굴 부분에 있어서의 좀 미흡한 지점들, 사무처와의 적극적인 피드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산과 인력, 에 대한 보강이 더 필요하다라는 등의 또 한계점에 대한 부분도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또 듣고 계신 분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나 댓글로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그 질문들 가지고도 또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발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재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이원재 위원님께서 아르코 현장 소통의 현재성 그리고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원재입니다. 일단 뭐 발표하기 전에 오늘 주제나 토론을 하실 때까지 지금 위원회에서 현장 소통 소위 위원들 너무 활동을 열심히 잘 해주고 계세요. 또 위원들하고 또 다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자발성이 필요한 건데 저도 사실 예술위원회 1기 때 다원예술 소위 처음 만들 때 거의 소위 위원이었는데요. 위원회 보드 멤버들 욕을 엄청 했습니다. 내가 위원이면
저렇게 안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도 막 입장도 내고 막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에너지들이 아마 이제 아까 발표에서도 권한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장의 입장에서 또 현장과 소통해 주시는 현장 소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의 주제가 저는 뭐 이번에 대토론회가 다 저희가 오랫동안 활동해 왔고 그냥 일시적인 거라기보단 사전 논의 과정들이 뭐 있었고 차이들은 조금씩 있지만 그리고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매우 중요한 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현장 소통이라는 게 지금 위원들이 실제로 블랙리스트 이후에 민선 7기 저희 이제 위원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임기가 된다면서 많은 또 문제들이나 또 현장과의 어떤 비판, 논란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만큼 또 현장 소통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판받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아마 웹이나 보고 계시는 현장에, 다양한 현장에 분야들인 분들한테 함께 뭐 적극적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예. 제 발제는요, 먼저, 현장에 대한 좀 출발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한 20년 전만 해도 현장 그림은 좀 되게 명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현장에 대한 좀 많은 해석과 좀 중거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는 현장의 다양성입니다. 현장은 되게 장르로서도 현장에 있고, 지역으로서도 현장에 있고, 의제로서도 현장에 있고, 정책과 관련된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다양성도 고려되어야 되시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어떤 현장이 우월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과 현장 사이의 연결과 협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장에 대한 개별적인, 뭐 주관적이고 경험주의적인, 경험은 중요하지만 그런 환원주의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듣는 이야기죠. 저도 뭐 위원회 되기 전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 현장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거나 혹은 되게 배타적이어지거나 더 나아가면 어떤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현장이라는 걸 의도적으로 오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좀 되게 비판적으로 현장팔이라는 비판도 하죠. 실제로 뭐그 너가 얼마나 현장성이 있냐 이런 이제 논란도 많이 또 현장에서 있는데 이제 그런 태도보다는 그런 것들이 주관성을 좀 극복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의 차이와 상대성이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의 구체성은 존중하되 원리로서 현장 얘기가 필요하다. 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위원회 어떤 관료주의나 위원회가 행정으로서의 제도 외에 위원회 사실 굉장히 많은 장르와 굉장히 많은 현장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엄밀히 말하면 민민 갈등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해야 우리가 좀더 현장 소통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그 원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행정이라든지 공공기관을 현장 중심적으로 현장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니셔티브죠. 그랬을 때이 원리는 어떤 특정 장르의 이해가 막 대변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혹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 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거나 작업하는 주체와 장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존중돼야 된다는 현장 중심주의, 현장 이니셔티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즉, 책상에서 뭐 그냥 정책을 만든다거나 뭐그 국가 의제로 관리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예술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장르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꼭 현장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귀 기울이고 현장 중심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좋은 지원 정책 그리고 좋은 예술 지원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계속 현장이 중요하다,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현장에 대한 공급 서비스, 관리 체계 이런 거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소통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현장에 어딘가 있고 현장을 대상화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현장의 소통이다. 현장의 소통. 사실 현장이 시작이고 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관 운영 원리와 시스템이 재구성되어야 되는 시점입니다. 현장을 대상화, 소비자화하는 이제 가장 나쁜 방법이 소비자화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많이 했던 고객 이런 형태의 이제 호명을 하면서 어떤 시민권자 혹은 권리자 현장이 아니라
소비자와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장을 주체화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많이 예술에 관련돼서 이야기되는 어떤 뭐 예술 의회라든지, 뭐 국가예술이 같은 이제 뭐 구체성은 아직 없지만, 그런 이제 위원회 다음 버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등장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 주체 안에서는 사실은 이 현장은 꼭 어떤 특정한 주체가 아니죠. 다양한 자기 현장들을 갖고 있는 당사자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기관 운영자들도 자신의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떤 그냥 현장 예술가들을 이게 뭐 서비스를 한다,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스스로의 주체성을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나 단위로서의 소통이 극복되고 소통의 내용과 방법, 그 시점까지 현장 이니셔티브, 현장 중심 주도의 소통 환경이 축적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비판을 할때 사실 뭐 기관 비판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면 그어아 진짜 페이지 안 넘기는데 페이지 저절로 넘어가는 건가? 아 제가 넘기고 있는 게 아니군요 지금. 예, 제가 화면 공유를 안 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 뭐, 우리가 다양한 기관들 평가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서비스들을 이야기할 때도, 이게 이용자 중심이냐, 현장 중심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어느 관점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소통을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술위원회 홈페이지가 있다면, 뭐 제가 사실 예술위원 하면서 예술위원회가 뭐 제가 들어와서 활동을 뭐 예술위원회 밖에서도 많이 모니터링도 하고 거버넌스도 참여하고 또 비판도 하고 뭐 때론 싸우기도 하고 또 자문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 위원 입장에서 사실 와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게 뭐냐면 현장 소위를 비롯해서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 직원분들이나 그 저희 다른 위원도 아실 텐데 그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예술의 위원분들이 뭐 직원분들이나 뭐 소위원회 활동한 것들이 활동한 양이나 질에 비해서 잘 받고 전달되지 않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늘 말하죠. 현장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 뭐 답답하다. 왜 이런 걸안 하냐. 근데 사실 왜 이런 거안 하는지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송출자 중심이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 주도, 다양한 현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물론, 개선되고 있는 것들도 많죠. 뭐, 한 10년 전 이럴 때 제가 예술에 되게 많이 비판했던 게, 연구 결과물 같은 거잘 공유하지 않는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이런 소통 환경 자체를, 이 현장 소통하는 게 작은 주제가 아니고, 현장과 뭐 간담회한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위원회 자체의 운영의 메커니즘 자체를, 그 생태계 자체를, 환경 이니셔티브, 환경 자체를 현장 이니셔티브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현장 소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뭐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제가 위원이 되기 전부터 블랙리스트 이후에 오늘 뭐 토론에 참여하시는 민정현 선생님이 아마 더잘 아실 텐데, 뭐 블랙리스트 이후에 아르코 혁신 TF가 꾸려졌었고, 대부분의 현장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오셔서 이 TF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 지금 위원회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주제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활동의 중거점, 근거로 많이 생각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이 아르코신 TF 보고서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저희가 만든 비전입니다. 뭐, 비전도 지금 위원들이 들어오기 전에 만들어졌는데, 일단 여기도 보면, 혁신과제의 네 번째, 그 다양한 예술 현장에 직접 참여가 보장되는 소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건 제안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운영 자체의 원리의 구조 자체, 조직 구조 자체의 소위원회 중요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신 거죠. 아홉 번째 또 나옵니다. 지역 분권, 지역 문화 분권 시대에 맞게 지역 예술 정책과 소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늘 비판받았던 지역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의 이제 기관 운영, 그리고 지역과 협력책이 약한 거, 지역 현장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해 주신 거고, 사실은 이 지역 문화 분권이라는 게 단순히 과거처럼 뭐 중앙과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로컬리티라든지 지역적 감수성과 감각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르코티프, 이 혁신 보고서는 조직 혁신이나 사업 혁신으로 나눠져 있는데, 총 23개 과제인데요. 사업 혁신에서도 첫 번째 과제가 그 실질적인 사업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예술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과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워크숍, 예술 캠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 프로세스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예술인 교류 활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과의 소통의 방법, 사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르코 비전 2030은 이제 그 지금 위원들이 되기 직전에 만들어진 그 6기 위원회에서 만든 아르코 비전입니다. 저는 그때 위원이 아니었는데 이 비전 만드는 데 참여를 했었습니다. 저 외부 전문가로. 근데 현장 뭐 활동가로 참여했었는데 여기도 사실 자세히 보시면 모든 지향점 자체가 현장 소통입니다. 현장 이니셔티브입니다. 뭐첫 번째 예술의 지평 확대, 그다음에 예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확립,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모두를 위한 예술 교육, 뭐 운영체계 혁신, 현장 협력형 기관은요. 그냥 얼핏 큰 전략 6개만 봐도, 그 과제만 봐도 매우 현장 이니셔티브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 안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 뭐 협치형 운영 위원회의 어떤 협치형을 운영 활성화하자는 거, 수기 민주주의라든지 소위원회의 어떤 예술 현장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공론장을 만들자. 그래서 예술 현장 아고라와 정책 혁신 캠프 같은 것도 운영하자. 굉장히 혁신적인 제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다 이게 잘 되고 있냐, 이제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해서 지금 뭐 이렇게 다잘 되고 있냐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겠죠. 예. 노력했지만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여전히 위원회 안에 매너리즘이라든지 관료지도 분명히 있고요. 또 외부적 환경의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사실 현장 소통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건 사실 코로나입니다. 예. 아마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공론장 그 매월 원래 포럼들 막 이런 거 고민했었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희가 뭐안한건 아니지만 그런 걸좀더 체감하고 싶었고 사실 지역 투어도 그래서 시작했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더 이렇게 특히 예술 현장의 특성상 현장과 많이 다양한 현장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부족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르코 예술이가 민선 아르키가 7기 위원회가 되면서 요렇게 지금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소위원회가 있고요. 현장소통소위원회, 그리고 정책혁신소위원회, 이제 제가 지금 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성평등소위원회. 그 다음 이제 TF를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그 다음에 기록원 활성화 TF, 그리고 블랙리스트 재발 TF. 요거는 기존과는 좀 많이 다른 구조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은 위원들이 장르별로 소위원회를 거의 다 만들어서 소위원회가 뭐 10개씩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그걸 비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자기 장르를 위원들이 그냥 각자 운영하는 소위원회는 좀 현장 소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기능을 해야 될 기본적 기능을 가진 소위원회를 두고, 그래서 정책, 현장 소통, 성평등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에 의한 건 TF로 가져가죠. 그래서, 사실 블랙은 원래 없었고 이게 한 번에 다 만들어진 TF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만든 거고 TF는 또 만들어질 수 있다고 뭐 재원 뭐 재정 TF라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또어 이제 임무를 다하면 또 소멸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더 간소하고 집중하자. 그래서 위원들도 좀 함께 집중하자. 그래서 현장 소통 소위, 정책 혁신 소위, 성평등 소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고 그런 것들이 함좀 연결돼야 된다. 각자 이제 자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이랑은 상호 보완적이고 연결돼야 된다 뭐 이런 취지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많은 위원분들이 사실 여기에 동의해 주시고 뭐 각자 자기 장르 위원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많이 또 이제 양보해 주시고 협력하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또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좀 유연하게 활동에 따라서 또 현장의 요구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현장 소통 소위원회 중심으로 많이 활동해 주시면서 각 소위원회 계셨던 청년 위원분들이 또 청년 TF를 만드셨잖아요. 청년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이런 것처럼 청년 예술 모임 만드셨으니까 이런 형태의 계속적인 변화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작성을 한건 아니고 우리 그 사무처에서 소위원회 이제 작년까지 이렇게 진행하면서 평가들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평가해 주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 이후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원회도 부활시켰죠.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어쨌든 우리가 블랙리스트 이후에 소위원회 구조를 6기 때부터 활성화시켰고 다시 재구조했고 저희가 이제 그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기존에 비해서 좀이 소위원회 중심의 활동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소위만이 아니라 정책혁신 소위도 또그 안에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세개 워킹 그룹을 구성해서 기후위기, 그다음에 기술과 예술, 뭐 이렇게 이제 워킹, 또 예술의 현재성, 이렇게 워킹 그룹을 통해서 연구도 하고, 포럼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뭐 양쪽으로도 지표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이 토론회도 이제 오늘 토론회도 그 2주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작년에부터 또 다시 이렇게 본격적으로 대토론회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과정들 계속 연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했던 과제들, 저희가 한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뭐한번 해결할 거였어 벌써 다 누군가 해결했겠죠. 그렇지 않아서 꾸준히 이제 과제 관리를 하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디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휘발되지 않고 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운영 현황은 뭐 아까 그 현장 소통 소위는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따 마지막 토론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 정창호 부장님이 정책 혁신부에서 사실 소위원회를 좀 일괄 지원하는 체제로 저희가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 대신에 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그런 역할들은 좀 많이 저는 나아졌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변화된 과정들은 이렇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오른쪽에 이게 잘 보이시진 않으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토론회를 여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사실은 소위 간의 논의와 또 의제별로 공론화 의제도 계속했고, 사실 며칠 전에도 그 제가 김대현님하고도 만났었는데, 우리 그 평가 토론회도 이제 평가제도 관련 토론회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제 관리들을 같이 하면서 현장하고 소통을 하고, 그것도 좀 모아내면서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공론화 를 본격적으로 하는 대토론회를 하고, 이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또 내년에 이어가고, 뭐 이렇게 좀 이어달리기 하는 걸로 계속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제가 체감하기엔, 위원 체감하기엔 작년엔 좀 처음 실감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이 1년 사이에 조금 많은 부분이 또 안정화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정화 꼭 좋은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접수 측면을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위원회 운영 현황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난 아르코 현장 대토론회에서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정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은 재난사용, 코로나가 그걸 가장 극명하게 보여줄 것이고, 뭐 기후위기, 기술혁신, 고령사회, 뭐 불평등, 지역소멸 문제, 뭐 지역불평등 문제, 분권 문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과 행정관료주의 지배구조, 이제 그 블랙리스트로 이제 확인됐던, 그리고 예술정책과 지역문화가 이제 공급형 사업 구조를 벗어난 적이 없는 문제, 이런 것들 이제 현장의 피로감과 괴리감과 어떤 패배주의 혹은 불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였다는 얘기가 됐고요. 또한 이제 일하는 방법 바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가 이제 후진 게 아니라 의제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밝혀왔는데, 어느 정부든 사실 일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자율분권 협치라는 이제 본질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됐고, 그게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는 소통과 협력, 뭐 숙의민주주의,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거버넌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멋있게 뭐 우리 거버넌스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행정의 권력들, 위원회의 권력들이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 그게 얼마나 민주적으로 협력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이런 거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하면서 많은 또 서로 갈등도 생기고, 또그 대안도 찾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르코의 정체성의 재확립과 실질적인 전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오전에 우리가 문진기금 관련된 자문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해서 뭐 우리가 늘 20년 동안 제가 이제 예술기금이 불안정하다, 뭐 부족하다 얘기했지만, 사실 그거를 현장과 함께 힘을 모아가면서 토론하고, 뭐 우리가 돈더 주세요 이런 얘기 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전혀 아니지만 부족했죠.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걸 축적하면서 가보자, 뭐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좀 함께 이렇게 뭐 설명하고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정보를 균등하게 나누고, 거기서 함께 토론하고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현장 소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말로 되고 선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제도화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장 소통 구조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저는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전은 예술 현장의 파트너인가? 네. 우리가 진짜 파트너인가? 뭐 펠로우십 이런 얘기 맞아요. 동료. 이게 뭐 일종의 그 위원회는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예술위원회는 사실은 그런 동료로서 우리가 같이 이걸 위원회잖아요. 카운슬로 운영되고 있는가? 과연 현장 파트너인가?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술위원회 사업과 재원, 비전, 목표, 전략까지 도달하게 구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소통 이야기할 때그 현장 소통과 관련된 이것도 활동이고 사업이고 재원이 투자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뭐 아까 말한 뭐 공론장, 뭐 정책 캠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구체적으로 실행 이런 것들 점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비전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이 성과를 성과주의할 때 아웃풋 뭐몇명 토론했어요 이런 거 아니고요. 실제 아웃컴 우리가 정말 어떤 질감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또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과정을 예술 현장과 함께하고 있냐. 이게 사실 이제 현장 소통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해 봐야 되는 하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 소통이 있고 예술 기관과 행정이 있고 거기에 우리 예술계 중에 마치 지원하는 예술가들만의 소통인 것처럼 오독되면 안 된다. 오독되면 안 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간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술 현장과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우리 사무처 조직 같은 경우는 조직 운영 혁신들이 같이 동반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과 관련해서는 뭐 아르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술의 복지재단이라든지 예경센터라든지 또어 중앙부처 문체부라든지 다른 또 현대예술로 오면은 다양한 파트너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환경부도 있을 것이고 뭐 국토부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국가기관들과의 자율성과 협력 체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예술의 가치 확산과 이런 환경들을 합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재원을 확보라든지 재원을 쓰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한 거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도 사회적 합의가 우리 이런 노력도 많이 안 해왔기 때문에 매일 후순위로 밀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이번 국회 때도 사실 공을 많이 들였는데 예산 디펜스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욕적으로 제안했던 뭐 블랙리스트 관련된 거라든지 이건 뭐 예술이가 꼭 했다라는 뜻은 아니고 현장이라든지 이제 다 노력을 했는데 문체부라든지 심지어 현장에 있을 때 노력했는데 대부분 예결위에서 배제됐어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다양한 현장 소통이라는 거버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예술 현장은 예술 현장과의 최소한의 신뢰. 어쨌든 블랙 이후, 미투 이후에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어쨌든 일단 불신이 되게 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죠. 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기관들이. 그래서 뭐 서운할 문제가 아니고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하기 위한 전환점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7기 위원회, 현장이 만들어진 위원회입니다. 7기 위원회가 한번 젠더 밸런스 문제라든지, 또, 다행히 또 문체부나 이쪽에서 그거를 수용했고, 그래서 이제 다시 뽑았잖아요. 제가 원래 첫 번째 뽑을 때도 위원으로 뽑혔었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가장 나이가 적은 위원이었는데, 다시 그 현장에서 뭐, 저도 뭐, 문제 제기를 했었고, 보이콧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우리가 현장이 구성했을 때, 지금 뭐, 굉장히 그 연령대나 젠더나 뭐, 여러 밸런스들이 훨씬 좋은 이런 것들이 현장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전환점도 계속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 현장 파트너스의 협력 체계 구축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계속 강화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사실 저희 임기가 대부분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헤맨 것도 있는데 이제 이런 뭐 위드 코로나는 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또 온라인 또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같은 게또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환경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회에 대한 상호 신뢰 협력의 가능성을 마련해야 될 시기고요. 그래서 사실 또 사무처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힘든 시기입니다. 저희 위원회 안에 많은 직원들이 또 블랙리스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위원들이 계신데 또 블랙리스트 기간에 뭐그 블랙 아니더라도 그런 이제 어려운 시기들을 같이 위원회를 끌고 왔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것도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돼야 되죠. 사실 우리가 그래야 또 개혁과 혁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그래서 또 그분들도 시민이고 예술계의 일 주체고 또 현장이고 행정의 현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위원회도 찡겨 있기도 해요. 뭐그 문체부라든지 뭐 기재부라든지 이런 또 중앙정부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위계적인 여전히 그런 행정구조 안에 있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예술계라는 또 이렇게 단일하지 않고 다양한 뭐 그것이 또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어려운 또 행정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회의 어떤
자기 성찰과 자기 전환적 에너지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또 위원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기관은 뭐, 어쨌든 사실은 위원회가 지금 현장 소통과 관련해서 꼭 민간 현장 소통만 있는 게 아니라 대외 활동에 대한 전략과 역할이 부족하다고 저희 계속 평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의 여러 가지 사회적 역할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저희가 뭐 TV만 키면은 뭐 요즘에 K컬처, 뭐 K 시리즈로 계속 뭐 문화와 예술의 힘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의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활동을 예술위원회가 해야죠, 또. 그래서 아트카운슬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가치 확산이, 사실은 우리가 문화예술인들 생태계를 본다면, 이 문화예술인 생태계를 사실은 그 외부 밖에 있는 어떤 일반 시민들, 타 영역의 어떤 타 분야에 있는 이런 분들이 예술이 삶의 보편적 가치와 권리라는 것들을 공감해야, 그래야 이제 이 예술위원회라든지 예술에 대한 뭐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활동의 가치가 넓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위해서 또이 현장 소통이라는 게, 그걸 무슨 기관이 막 홍보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술 주체들과 함께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게또 중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 현장에 시민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이제 그 예술 현장 관련해서는 이런, 저희가 이제 좀그 진행된 것도 있지만 부족한 것도 많은데, 좀더 적극적인 그런 공론장 활동들을 좀 하고, 이 지역 간담회 같은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사무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체제만이 아니라 평직원 소통 체계라든지, 또 위원도, 저희가 위원회 위계적인 부분도 많이 바꾸려고, 마치 예술위원이 예전에 좀 나이 많은 명예직처럼 이렇게 일하는 위원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내부 소통 같은 것도 공을 들여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밖으로 잘 전달될 수 있는 구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 강화하는 거, 사회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렇게 없는 걸 있어 보이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잘 활동한 게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PR 같은 것들에 대한 또 투자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르코 현장 소통의 현재성 그리고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세션 그두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셨고요. 현장에 대한 중거점, 좀 현장이라는 게 뭔가, 사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주의라든지 현장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할 것인가, 그리고 현장을 주체화하고 그 안에 당사자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위위원회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술 현장과 사무처, 사회, 그리고 국가기관, 그 다양한 섹터들 안에서 예술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현장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조화시켜 나가고 그 안에서 예술위원회 위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과제들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아마 좀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더 해주셨으면 더 좋았겠구나 싶은 생각은 있지만, 그 토론을 또 하면서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분 발제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네, 두 분이 좀 시간을 적게 써주셨어요. 생각보다 빨리 발제를 끝내주셔서, 토론자분들이 그만큼 좀 넉넉하게 토론을 진행을 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내 말씀드리지만, 지금 유튜브나 들어와 계신 분들은 또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에 대해서 또 답을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더 풍성하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이제 시작할 텐데, 아마 토론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첫 번째로는 발제한, 두 분의 발제문에 대한 기본적인 토론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 토론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토론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또 풍성해져서 토론과 토론 사이의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 시청하시는 분들하고의 질의응답이나 그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섯 분의 토론자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다지 기획자이신 민정연 선생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학평론가 김대현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입합 댄스 컴퍼니 대표이신 박연정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해금 연주자이신 이건명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문화종목과 사무관이신 유상진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혁신 부장이신 정창호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그 현장과 장르에서 오신 분들인 만큼 아마 아르코의 현장 소통에 대한 각자의 영역과 또 평소에 고민했던 그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풍성하게 하시고 시간 제약 갖지 마시고 제가 너무 길겠다 싶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꽃다지 기획자 민정연 선생님의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꽃다지에서 기획하고 있는 민정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음악적 장르로 치면은 대중음악 장르로 분류가 되죠. 아르코 입장에서 보면은 기금지원과 사실 별 상관이 없는 장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하게 된 거는 그 2018년 1월 8일에 아르코 혁신 TF가 발족되었었고, 그때 그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저도 되게 참담했었어요. 그 독립성을 훼손당하고 예술 생태계를 해치는 현실에서 내 외부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움직임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참담했었죠. 아, 그래서 굉장히 그 결의를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회의는 제가 아르코 관련한 회의 중에 거의 첫 번째로 그런 무거운 결의보다는 좀더 가볍게 밝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의를 참석할 수 있네요. 아마도 지금까지 한 3, 4년간 애써오신 여러분들의 성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F팀 활동할 때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붕괴하는 마음과 적개심으로 참석을 했었지만, 그 사무처 직원분들, 저는 예술 행정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같이 TF팀을 꾸려서 만들어가고 직원분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러면서 한편에는 적개심, 한편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어요. 이 예술 행정가들이 궁준비를 맡고 있을 때 이분들이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예술인들이었을 텐데 그러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아쉬웠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소통 소위원회가 여러 소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성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소위원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TF 활동하면서 마무리쯤에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술 행정가들도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라 예술인이다. 저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예술인 동료로서 우리가 행정가들이 힘들 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예술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예술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돼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결실이 사실은 소통 소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소위원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애정이 있어서 사실 잘못한 부분보다는 여태까지 이만큼이라도 해온 게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근데 오늘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한 자리니까 칭찬은 잠시 접어두고 제가 느꼈던 작은 문제점들, 사실 앞에 발제해 주시는 두 분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과 많이 겹칠 수도 있는데 제가 느꼈던 두 가지 지점의 아쉬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발제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TF팀 백서 외에 그 이후에 2019년 가을에 아르코 비전 2030이 발표됐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하셨어요.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뭐 3대 전략, 6대 전략, 그리고 15개의 세부 과제 그를 발표를 해줬어요. 매우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제, 이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소위원회, 특히 현장소통 소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하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더라고요.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3년간 해오신 그 백서를 보고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멀리서나마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문제점은 그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지나치게 논의 내용이 민원성 제안을 해결하거나 현안 해결하는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그 유일하게 현장소통 소위원회가 회의록을 꼬박꼬박 업데이트를 하시잖아요. 그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안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회의 때마다. 당장 해결할 것도 있고 논의를 거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가,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단순히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까지도 테이블에 올라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물론 현장소통소위원회가 의제를 만드는 그 밑바탕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안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한 이해를 한편으로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많은 현안 속에서 그 관통하는 의제를 발굴해서 집중해서 정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의 힘은 굉장히 미약했다. 앞으로 하신다라고 하면 그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두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보고서에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집중 과제를 정하셔서 집중하시겠다라는 그 보고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제도 굉장히 방대하고 큰 거여서 하나만 집중하기에도 현장소통소위원회가 버거운 주제가 아닌가라는 사실은 생각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위원님들께서 욕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신 거라는 믿음을 한편에는 갖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현장소통소위원회에 대한 애정이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그 현장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필요하다라고 느낀 게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거든요. 회의록을 보면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어떤 의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모색을 계속 하시는 그 움직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사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이거는 현장에서 예술하는 그 소통소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예술인으로서 관심 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타박하기에는 또 예술인들의 여건도 여의치 않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소통소위원회 활동 해오신 것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에서는 자랑을 확실하게 열심히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에는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왔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랑을 대내외적으로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가 많이 접할수록, 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그리고 소위원회가 우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구나라는 걸좀더 체감을 할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의견을 개진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를 유도를 할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랑을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욕심이 듭니다. 아, 그리고 아주 사소한 제안으로는 그 회의록 공개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좀더 욕심을 내보면 이게 단순 회의록이라는 말이죠. 클릭을 해서 PDF 파일을 열어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거는 의외로 대단한 성의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회의록 공개와는 별도로 매번 회의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이더라도 그 회의 전체 속에서의 맥락을 좀더 가독성을 높일 수 있게 편집을 해서 아주 간략하게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회의록 게시판에 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예술 캠프 이야기가 여러 차례 나왔었거든요.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가와 예술인들이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간담회 토론회에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행정가하고 예술인들이 스킨십을 늘릴 수 있는 형태의 예술 캠프도 좀 고민을 해서 해봤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정답은 모르겠는데 그런 다양한 스킨십 기회를 늘리면서 부딪히면서 뭐 문제도 발생을 할수 있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술인 수기 민주주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희망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는 제가 20여 년 전에 예술위에서 했던 초빙 강연이 있었어요. 호주에 예술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도 다원예술위원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원회 분이 한분 오셔가지고 사례 발표를 해주셨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을 한 6개월 정도 어떤 그산 좋고 물 좋은 장소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지내실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6개월 후에 무슨 발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둔대요. 알아서 그냥 사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질문을 했죠. 아니, 거기서 뭐할줄 알고서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성과에 대한 확인도 없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어떤 그룹은 6개월 후에 그 자기들이 서로 장르가 다른데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익힌 과정 속에서 새로운 어떤 발표물을, 예술 작품을 발표를 하시기도 한다. 근데 어떤 그룹은 아무것도 발표를 안 하시기도 한다. 근데 상관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발표를 안 하셨던 그룹이 몇 년이 지나서 그 그룹이 계속 교류를 유지하다가 몇년 후에 뜬금없이 발표를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다원 예술이라는 것, 그리고 예술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행정가들이 예술인들에게 갖는 신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가들의 신뢰도 있지만 시민사회의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할수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르코가 예술인 수기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가면서 우리 모두가 같이 우리의 조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행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사실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우리가 일을 해나가면서 좀 계속 참고로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네, 이상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민정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토론은 따로 뭐 요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 같이 지금 듣고 있으니 저도 막 메모를 하면서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시간상 조금 줄이도록 하고 단그 활동에 대한 현소위 활동에 대해서 너무 민원성이나 현안 해결 그리고 관통하는 의제 발굴이나 정책 생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첫 번째의 아쉬움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허락하면 선할인 그 위원님께서 한번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술 캠프 제가 이원재 그 위원님 발제 자료에서 좀 그런 내용도 좀본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이후에 시간이 되면 예술 캠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원재 위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김대현 선생님 토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토론자로 참여한 이제 문학평론가 김대현입니다. 먼저 발제자 분들 발제 정말 잘 들었습니다. 현재 현장 소음구제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거의 문제의식들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말씀이 좀 참조가 되고 또 동의가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요. 저도 이제 2기 현장 소음소위와 3기 이제 현소위 민간 활동을 좀 연임했는데요. 아무튼 느낀 점도 참 많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술이나 현소위에서 소통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에 대해 좀 충분히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뭐 말씀 주신 대로 소통 구조들이 많이 다변화되었고요. 또한 이제 현소위 정책 제안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시적인 창구를 열어놓았습니다. 또그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 개선점이 도출된 것으로도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선아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단순히 현장 의견을 이제 소극적으로 그냥 수용하는 게 그치지 않고 직접 지역 같은 데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소통 의지를 보였던 뭐 지역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지금 시의성 있는 예술 현장의 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아르코텔 토론회도 그중 이제 개선된 구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2기 현설 시작할 때마다 지금은 정말 이제 많이 개선됐다는 게 느낍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분명히 또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계들이냐면 대체로 이제 아까 민정현 의원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런 소통 과정들이 뭐 현장에서 우리가 활동할 때 혹시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라는 이제 일시적인 좀 보충 처리에 가깝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개개인 애로사항을 수용하고 개선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또 그게 저 정책 설계 집단의 근본적인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고충에 이제 신속히 대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기보다는 당장 눈에 띄는 증상만 좀 해결하려는 대증요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다들 아시다시피 대증요법이라는 게 어떤 한 증상에 집중하다 보면 의외의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좀 개선하다 보면은 저기서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예,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책 제안이든 간담회든 결국은 제도를 이제 활용하는 분들이 이런 소통을 많이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이용하는 소수의 의견이 좀 과잉대표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뭐 이원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현장이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방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토론회나 간담회 참석 멤버들 보면 사실 거의 비슷합니다. 뭐 사람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단체 소속이라든지 의견 자체가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협회의 관계자나 또는 예술 정책에 관심을 가진 적극적인 예술가 또는 집단, 그런 분들의 의견이 좀 많이 보인다는 의견이죠. 뭐 당연히 그런 의견도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게 억지로 참여해서 뭐 의견 내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하지만 근데 결국 이런 구조가 누적되다 보면 계속 유사한 결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현장 전체의 의견이라는 상징성을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 또 휘발성입니다. 우리가 뭐 정책 제안 게시판도 그렇고 또는 이제 공청회, 간담회, 지금 같은 대토론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현장이라는 또 현장 토론이 가진 한계상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 내용들이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사가 또 일회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현재 논의되는 예술 정책이 과거로부터 어떤 담론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또 파악하기 어렵죠. 물론 이제 사후 자료집이 발간되기도 하지만 이게 또 공식적인 책자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구술성의 한계로 인해서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가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런 자료집들이 어느 한 공간에 질서 있게 정리되었다기보다
여기저기 막 산재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찾아서 뭐 체계적으로 참조하려고 해도 검토하기도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찾아봐도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내용이 노출되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현장 토론에서는 서로 대면으로 토론하다 보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의 발언에 상호작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상대와의 관계상 열띤 논쟁이나 깊은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현장 의견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정책 설계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아르코가 말씀드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과정들에서 현장 의견을 들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문제는 그 현장 의견이 어떤 가공 과정을 거쳐서 정책 설계에 반영되고 있는지 그 과정이 불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인풋은 들어갔는데 어떤 식으로 아웃풋이 나왔는지 그 과정이 현장에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인들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채용되고 또는 어떤 식으로 거절됐는지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정책적 배경들이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자면 현 소통 구조가 좀 다변화됐던 장점도 있지만 아직 이렇게 한계도 좀 분명히 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현장 예술의 정책이 좀 반영될 수 있고 또 그 의견을 이제 모두가 언제든지 수시로 참조할 수 있는 이른바 공론적인 정책 같은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의견이 표출이 되고 이게 수용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이 계속 누적되고 또 그게 상호 참조되면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 그 담론이 현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 또는 소통 구조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의견의 수용자가 아니라 공론장에서 아까 수기민지지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의견을 예술인들과 교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책 형성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좀 공개하고 또 현장에 그걸 납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새로운 의견을 받아서 새롭게 개선할 수 있는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제가 제안했던 게 이런 비슷한 형태가 바로 지금 예술이 홍보 블로그를 빌려서 현장 소통 소위 중심으로 임시로 운영하고 있는 아르코 공론장입니다. 아까 온라인 공론장을 표시해줬는데 일단 아르코 공론장의 정식 명칭이고요. 아르코 공론장의 설치 취지는 우리가 뭐였냐면요. 지난해 대토론회에서 중요한 쟁점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를 많았죠. 근데 그 주제들이 그냥 휘발될 위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예술 현장 중심으로 쟁점을 이어가서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자는 취지로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 단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예술 지원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담론들은 현장과 함께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보충 그런 처리가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토론 주제였던 기초예술 범죄의 변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번 아르코 대토론의 세션 5조 거기서 또 나왔습니다. 기초예술 범죄의 변화와 공공지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올해도 또 다뤄질 만큼 정말 굉장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행 아르코 지원 체제가 아까 민정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대중예술이 아니라 기초예술 중심으로 구축되었는데 만약 그 범죄의 변화가 생긴다면 지원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술 생태계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을 그냥 일회성 토론이나 또 물론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 참여하지만 그냥 몇몇 분들의 현장 토론이나 의견으로 그것이 정말 현장 전체의 의견처럼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게 좀 정제된 글의 형식으로 이런 쟁점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언제든지 의견을 반영하고 또 의견을 누구라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공론장 형식이 필요한 게 저희 현장 소통 소위에서 제안한 아르코 공론장의 운영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르코 공론장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초예술 범죄의 변화 가능성과 공공지원에 있어 분배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기 실린 의견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좀 정제된 비평론의 형식으로 해당 분야에 좀 전문적인 관심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좀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예술 창작 환경에서 공정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인데요. 여기도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논의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예술 범죄 변화나 예술환경 공정 생태계 같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거나 또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지금 아르코 공정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이런 담론의 진행 방향이나 현재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를 이런 주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누적된 글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를 많이 원하신다면 페이스북 페이지의 댓글이나 또는 정책 제안 게시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저희가 임시로 운영되고 있고 또 현행 아르코 홍보 블로그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출도가 좀 적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그 자리에 가서 지금 어떤 쟁점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좀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한 소통 구조는 대중요법도 중요하고 또는 일회성 민원 구제도 중요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문화적 예술 정책 전반을 좀 아우르면서 또 예술 장르별로 트렌드를 전담해서 분석하고 또 심화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공론장이 필요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정책 설계하신 분들 참여해서 이런 정책 설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그 안에 다른 현장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론장 자체가 좀 필요하고 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은 대중욕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좀 일관되게 어떤 상황들이 좀 특이 상황들이 발생하더라도 정책 방향성을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술 현장 얘기를 좀 더 폭넓게 수렴하고 예술 정책 및 예술 현장의 다양한 쟁점들을 좀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담론화함으로써 예술 정책이 유지에 기여한다는 것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좀 개선될 점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제가 생각해로는 지금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아르코 공론장인데요. 이제 아르코 공론장은 6개월간의 운영을 거쳐서 그동안 공론장에 참여한 기초예술 부문 필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마무리 좌담을 진행하고 그 좌담에 소출된 의견들을 모아서 사무처에 전달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때 좀 전달된 의견들이 정책을 설계할 때 참조가 되기를 정말 마음속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도 이처럼 이제 아르코 공론장은 임시로 문을 닫지만 좀 지속적으로 어떤 예술 현장을 예술 지원 정책을 크게 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현장과 정책 집단이 서로 수기할 수 있는 그런 만날 수 있는 소통 구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현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이팝 댄스 컴퍼니 박연정 대표님 바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그 독립단체를 활동하고 있는 이팝 댄스 컴퍼니 대표 박연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지역 예술가로서 그 현소위를 바라보는 측면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조금이나마 개선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해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넘겨주시면 네. 우선 앞에 발제자 선생님께서 너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리고 겹치는 부분들이 되도록 좀 많은데요. 아마 그 간담회라는 형태에서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현소희라는 존재를 몰랐던 그냥 일반적인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현소희까지 지금 현존 지금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6월 달에 그 링크를 보내주셔서 한번, 저런 게 있다고? 아르코에서? 왜? 우리한테? 이런 의문점으로 먼저 다가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 다시 보지 않고 정말 현실에 있는, 현장에 있는 예술가가, 마음대로 말해도 되겠다. 뭐.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로 엄청 얘기를 했죠.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선에서 해서 얘기를 했더니 앞서 말했던 그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스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신선했었고 정말 우리 말을 잘 들어줄까? 소통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너무 좋았어서 과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제가 밖에 남아서 봤던 시점에서 두 번째는 제가 그 아르코 홈페이지를 보면 오른쪽 상단에 그 현소희라는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또 놀라웠어요. 왜 저는 몰랐지? 늘 지원 사업만 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의 대변에서 어떤 창고가 있다는 것이 조금 신선했었고 그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위촉되는 현존까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저의 마음을 주고 흔들었던 부분이 아마 한국문화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예술인들과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보고 아, 이게 되게 대단한
거구나. 왜 나는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런 것들이 아마 저 또한 그리고 더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아르코 소통이라는 구조를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한 90%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지금의 예술가들한테 좀 더 알려드리고 싶은 생각이 좀 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걸 토대어서 얘기를 나누자면 제가 방방곡곡 찾아가는 아르코 현장 소통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었고 이렇게 지도를 나타내는 것은 제가 신나는 예술 여행을 2년 동안을 작업을 했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같이 항상 무대에서 공연할 때보다 솔직히 너무 힘들었는데 불구하고 더 많은 스킨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엄청 공연에 또한 또 예술가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공연의 형태가 돼서 아 역시나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거나 소통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건이 되거나 혹시나 예산과 그 다음에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그런 것들이 된다면 지금 현소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밖에서는 이게 뭐 하냐 이게 뭐 어떤 한 줄의 그런 글들에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스킨을 할 수 있는 참고를 조금 한다면 아 얘네들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혹은 이것 또한도 아까 그 발제자 선생님들 했던 말들 그런 선생님들이 자랑을 좀 하라고 했던 것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더더욱 좀 간담회라는 좋은 콘텐츠를 조금 작게 남아 이제 지역별로 조금 더 작은 형태로 해서 그들의 현장에서 진짜 정말 어떤 이야기를 조금 할까 좀 조금 더 들어보거나 현장에서 주축이 아니라 조금 좋은 예술의 어른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다가선다면 예술 또한 그리고 더 좋은 예술이 더 나아가서는 아마 시민들도 더 많은 그런 행복감이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더 확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이런 개선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거는 진짜 지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거의 보시면 그 이런 우리가 부채에서 돈을 받으면 이 로고를 넣기도 하죠. 근데 이 로고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여섯 가지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특히나 젊은 친구들 20대들은 정말 지역에 있는 재단만 알기도 하고요. 혹은 지원 사업을 받으면 저기 그러니까 아르코란 말도 몰라요. 아르코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말하면 그 말이 똑같은 말인지도 모르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게 지금 실현되고 있고요. 나머지 이 여섯 가지는 제가 이제 무브먼트를 하고 춤을 추기 때문에 뭐 무용수 뭐 이렇게 산하들이 이렇게 몸을 쓰기 때문에 복지재단까지 이렇게 들어가지만 정말 지금 한국에서 많이 활동하는 혹은 그런 열정적인 친구들한테 정말 이 그 로고를 봤을 때 과연 많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스럽기도 했었고 저 또한도 이렇게 조금씩 그 장벽이라고 할까요? 서울하고 그 아르코라는 그 관청이랑 지방에서 가기에는 저도 한 이 10년 동안 노크를 두드렸을 때 지원 사업을 받은 게 두 번이었었거든요. 뭐 그런 형태에서 봤을 때 찾아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형태는 정말 정말 센세이션 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아마 예술 문화 발전에 대해서 좀 더 기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넘기자면 아까 또 앞서서 발제자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키워드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현장 소통에서도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의 가장 그 눈을 감았을 때 그 깜깜함이 딱 예술하는 사람의 그 앞길일 때 옆에서 예술 현장의 그 파트너 같이 하면 더 좋은 작품으로도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속 확장해 나간다면
뭐 아르코 현장 소통 구조가 좀더 확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더 덧붙이면 지금 코로나가 거의 앞서 말했던 이원재 시장님께서 말했었던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직업이 하나가 더 생겼었거든요. 지금 필라테스를 지금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거 환경이 지금 필라테스 때문에 아마 잡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조금 얘기를 앞서자면 아마 모든 예술가들이 지금 형태가 많이 바뀌어져서 아마 다른 직업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저 또한 그랬고 그리고 뭐 다른 연극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티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현장소통위원회가 되길 희망하며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현정 대표님, 그 지역 간담회 참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까지 또 무역 현장에서 느끼시는 그런 부분까지 잘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토론이 한 네네. 반 정도가 지났고요. 유튜브나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댓글에 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해금 연주자 이건명 선생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금 연주자 이건명입니다. 앞서서 지역 간담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 또한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전통예술분야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간담회에 대한 인상이 참 깊었습니다. 이 아르코 네토론의 오늘의 주제인 현장소통 구조의 진단과 개선이라는 얘기에 맞춰서 제가 오늘 좀 토론의 주제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문화분권의 본격화를 무시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간담회 9권역을 모두 참여를 했는데요. 이유는 제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그 넓은 관점으로 예술 현장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직접 지역에 계신 예술가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일정을 모두 조율을 해서 9권역, 서울에서 제주까지 모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과연 현장을 어떻게 소통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금 근본적인 질문에서 얻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지역마다의 상황이 다르다인데 이게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리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그다음에 이제 행정기관들의 특성들까지 어느 지역 하나 똑같은 지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지역사회 내에서 그 지역의 예술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또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 예술인들이 자신의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안이 이 모든 이 소통의 사안이 중앙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는 이제는 더 이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 예술가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문화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나를, 그러니까 예술가를 잘 지원해 줄수 있을지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민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토론이나 간담회나 이렇게 정책 제안을 위한 소통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소통을 위한 소통이 정말로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그 아르코의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을 위한 소통이었어요. 지원 사업을 위한 소통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계층을 개발하기 위한 소통이었었는데 이런 목적성 있는 소통이 주가 되다 보니 여기에 친숙하고 익숙한 계층들이 주로 참여할 수 있어서 아까 저희 이제 김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겹치는 현상들이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주제도 겹치지만 저는 그 참여하시는 분들이 겹치는 것들을 1년 동안 많이 경험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 어떤 지역이나 세대 조금 더 넘어서서 정말 예술의 현장에서 실기로만 익숙하게 살고 계시는 그분들의 적합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양성이 고려가 되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 계신 한 예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자꾸 예술가들한테 행정을 배우라고 강요하느냐. 근데 그 말에는 단지 내가 행정 업무를 하기가 힘들다 귀찮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중앙에 용이한 소통 구조도 이 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요. 많은 의견이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사실 지역에 직접 내려갔을 때 현실적인 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아직은 이야기만 돌고 있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이 중앙에 용이한 소통 방식이 어떻게 하면 지역 구석구석까지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들과 변화를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코로나가 이제 닥치면서 그 현장에 그 예술의 형태들이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을 위한 소통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는 지역사회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고 또 자립적으로 예술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한 소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문화예술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지역마다의 움직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은 대안이지만 일단은 중앙기관의 아르코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주체기관이었던 이 성격을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끊임없는 소통과 중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예술가에게 적극적으로 이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소통소위원회와 같은 매개기관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관들이 또한 이 아르코가 권력화가 아니라 예술가의 당사자성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예술위원회와 같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이 확보가 되는 것도 이 소통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예술인들이 정책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단계적이고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해소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소통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현장 예술가들이 올려보내는 목소리들로 인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역의 그 소통 구조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마 통신의 상황이 조금 좋지 못해서 중간에 좀 끊기는 부분은 있었으나 대체적인 내용들은 다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분권 상황에서 지역의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고 소통을 위한 소통, 본질적인 소통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리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통체계, 그게 뭐 국가예술위원회라든지 체제의 변화 이런 부분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님께 제가 숙제를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예술캠프가 말씀드린 거기에 더해서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예술 현장의 파트너인가에 대한 측면까지 좀 포함된 이야기를 나중에 마지막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섯 번째 토론자로 우리 경기도 문화종문과의 유상진 사무관님, 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모 위원님께서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소통 가장 많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 하는데 가장 안 되는 것도 또한 소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소통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을 듣고 이제 든 생각이 역시 소통은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르코 현장소통위원회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거는 현장소통위원회의 이제 구조적 문제, 아르코라는 체계 안에서의 현장소통위원회가 이제 위치한 그런 자리의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을 때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거기서 이제 기인하지 않는가 싶고 또 하나는 제기하신 문제들이 발제자분 두 분, 그 다음에 토론자로 말씀해 주신 분들의 문제가 과연 현장소통위원회만의 문제로 해소될 수 있는 거냐는 저는 좀 이렇게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아르코에 있는 다른 위원회와 또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또 제기하신 문제는 또 그것도 풀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아르코 내부의 이제 구조나 이제 그 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또한 제가 잘 안다 하도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기에는 제 능력 밖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논의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아르코 예술위원회 각 그 위원회 간 협력과 소통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들도 좀 거기에 대한 문제인식은 충분히 하고 계실 겁니다. 내부적으로 또 위원분들도 이제 네, 거기에 대한 좀 그 더 구체적인 논의도 또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 싶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의 발표를 듣고 또 앞서 말씀하신 토론하신 분들의 이제 얘기를 듣고 드는 생각은 소통을 왜 하느냐, 라는 좀 질문을 좀 다시 던져야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만한 말씀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건 예전부터 제기됐던 문제고 또 반복되는 그런 제안이고 주장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근데 다시 한번 참 어렵구나. 이 문제를 풀기가 되게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어떤 구체적인 해법을 좀 제안하기보다 오늘 주제가 그 구조진단과 개선 방향인데, 개선 방향에 대한 그런 유효한 그 안을 제안하기보단 저 역시도 좀 그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 예, 말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통을 왜 하느냐? 제가 이해하는 소통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정책이나 사업 자체가 저는 공공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정책이나 사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그 공공성을 어떻게 창출해내느냐?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소통이 그런 공공성을 확보하는 수단이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소통이 그런 공공성을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앞서 이제 민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현장의 불만과 민원을 예술위에 전하는 게 그 현장 소통위원회 역할과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창출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든다면 소통의 이제 이런 과정과 실현이 실질적인 소통이 그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제 선정이나 또 최종 결정 단계 그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실질적인 소통이 아닌가. 그래야 공공성을 확보를 하고 소통에 요구되어지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소통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원재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파트너십, 그 현장과 그 기관의 이제 그런 그 긍정적인 발전적인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자료 넘겨주십시오. 두 번째 장, 네. 당연하죠. 예. 소통은, 소통의 원리는 쌍방향이잖아요. 어떤 특정 일방향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이제 그런 의견이나 그런 관계의 형성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역할이 현장의 불만과 민원을 제안하는 역할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재 위원이 강조한 것처럼 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과 함께 권리 강조와 함께 전 책임과 의무의 강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소통의 이제 만족, 청취, 뭐 제한 기능을 넘어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는 합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합의를 한다고 그러면 패한 거, 진 거, 또 이제 뭐 변절, 뭐 조금 뭐 이렇게 좀
속된 말하면 이제 뭐 이렇게 사쿠라다 뭐 이제 이렇게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서로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그 기반을 통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최선의 그 안을 합의를 해서 도출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리적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통의 이제 네, 구체적 결과와 목표가 그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것, 또 최종적으로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게 소통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원 간의 이제 소통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합의안이 도출이 될 때 오늘 주제인 현장 소통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에서의 네, 좀 실질적인 유효한 개선책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을 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조적인 문제를 좀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소통의 이유는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는 그 과정이다. 그래서 의제 설정의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해 나가는 결과를 가지고 그걸 뭐 공유하는 정도에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제 설정을 할 단계부터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소통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아르코 정책혁신부장이신 정창호 부장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말씀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앞에서 워낙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을 드릴 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말씀 주셔서 저는 이제 현장 소통 기반을 둔 정책 설계를 위해서 우리가 뭘 몇 가지를 좀 고려를 좀 해볼 게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 한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현장 지향적인 정책 수립의 전제는 이제 모든 정책 수립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올바른 문제 정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정책 각도에서 많이 나온 이야기죠. 보통 저희가 뭐 암 환자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하거나 암이 아닌 환자를 암이라고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1종 내지 2종 오류라는 말을 써요. 그렇지만 이제 이 3종 오류는 뭐냐면 무조 환자한테 암 처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문제 정의를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대안은 거기에 반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대안이 나오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면은 그 행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안의 어떤 해결의 긴급성, 시급성으로 인해서 보통 해결책을 먼저 찾는데 많은 시간을 두는 게 사실 저희의 행정에 좀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신규 사업을 발굴을 하라거나 뭐 이런 거 있죠. 몇 가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는 올바른 문제 정의 전제가 정확하게 우리가 만나야 될 주체로서의 현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좀 필요한데 사실 이 부분이 다양화라는 논의로 자꾸 희석이 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약간 3종 오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사, 우리 집 그 규모, 집단의 규모와 범위, 뭐 특성이나 이유 또 변화되는 어떤 동태적인 맥락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다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무처 쪽에 직원들이 나가서 만나고, 만나는 예술가 분들이 하시는 말 용어가, 이제 뭐 내가 현장이다. 뭐 이 의견, 이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현장에서 생각한다. 뭐 이게 현장의 의견이다. 이 현장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솔직히. 그러면 이제 사실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현장이 과연 동일체인가, 그 현장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현장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이슈별 개별화 접근 등의 현장의 모습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것이 현장의 의견이라고 일반화하는데도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그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엉뚱한 주체와의 소통 강화는 오히려 정책 오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되게 주목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또 최근에는 예술가들의 어떤 작업 방식과 어떤 대상 그리고 공공지원을 바라보는 가치지향의 어떤 다양성 부분이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지금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사업 구조의 접근이 좀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도 아까 뭐 이원재 위원이 말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도 같이 좀 동감을 좀 하고요. 정말 예술 현장이 정말 다양성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장르만 보더라도 어떤 기존의 고정된 접근 방식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탈 장르적 창작 활동 중심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또 기능적으로 보면은 뭐 국제나 최근에 나오는 뭐 기후변화, 온라인, 아트앤테크, 인력 양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보면은 협회, 모임, 단체, 연대, 개인에서 이 파트너의 대상도 되게 다양하죠, 요즘은. 지역도 있고 연령도 있고 청년 중년 원로 뭐 성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광의 범위에서 어떤 그 현장은 저희가 뭐 기재부도 문체부도 그리고 저희 그 문체부 산하의 유관 기관들 그리고 지역 재단들 또 나아가서 국민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예술가 외에도 되게 확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목소리가 되게 높고 목소리가 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현장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히 있다고 해서 현장의 의견이 없다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간 우리 위원회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는 한번 성찰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기에 현장을 다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현장의 표본 집단으로서 저희가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할 때 그 다양성이 그 얼마만큼 저희가 이 현장 소통과 관련해서 그 만나시는 분들이 이 그 다양성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 표본으로서 제가 그림을 세 개를 그려놓은 것이 자체가 사실 현장은 변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맨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부터 이렇게 단순화될 수도 있고 중간 아니면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작은 네모에 있는 저희가 뭐 소통을 통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현장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정말 제대로 된 다양성 있는 집단들 대상들을 다 만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과제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아까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장 참여 주체의 일단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걸 주체로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이 유인 구조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부분이 되게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역동적인 현장의 모습을 그 반영을 해서 가급적 아르코 지원 사업이 이런 현장의 모습과 일치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현장의 모습과 우리 아르코에 만나는 어떤 현장의 주체들 간의 그 갭을 줄여서 결국엔 다양한 현장의 위원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만들어낼 숙제라고 생각하고 아까 뭐 저희 김대현 의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지만 뭐 어떤 공론회장을 만든다거나 뭐 그런 아레나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망설이는 분들을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모셨으면 뭐 우리의 입장과 또 각각 그 개별 주체들의 입장 그다음에 전체로서 주체로서의 입장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양방향뿐만이 아니라 다방향 소통을 통한 어떤 그런 장을 통해서 서로의 내 주장도 있지만 서로의 주장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단계만 만들어줘도 이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공유된 이해라는 것이 저희가 좀 궁극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의 정답은 아니지만 어떤 입장에 서로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공유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적어도 결정되었다면 지켜야 할 원칙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사무처의 몫일 수도 있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회죠. 예, 사업이 좀 명확해야 되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폐쇄성인 개념은 아니지만 좀 보완 및 개선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신뢰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공유된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을 많이 만들고 어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주면서 계속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부분. 사실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되게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되는 부분이 다양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명히 있고 이걸 좀 제대로 하려면 정말 기관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욕먹는 거를 익숙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모두를 다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 지금 위원회 위원님들 되게 그 전체 회의 하시면서 되게 회의 시간도 많고 되게 지난한 회의 과정을 많이 갖추시거든요. 또 그 시간도 부족해서 한 달에 별도로 또 만나십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결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으로 외부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은 어떻게 보면 뭐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이 개별적으로 맨 왼쪽처럼 이런 모양이 아니라 뭐 원칙과 예외를 설명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개선 보완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비전 체계를 만들어서 상위 차원에서의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어떤 그 체계성을 좀 갖춰야 되는 게 저희가 그게 숙제다. 그런 걸 보여주면서 같이 이 공유된 이해의 장을 만들어야 이게 현장의 소통, 현장 소통이 강화될 수가 있는 구조다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감사합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신다고 다들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간이 약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발제해 주신 선아린 위원님과 이원재 위원님께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들으시면서 좀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3분 정도 내외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아린 위원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남으면 토론하신 분들 중에서도 한두 분 정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늘 전체 세션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아린 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회자님이 숙제를 주신 정현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할 텐데요. 우선 정현님 일, 이 대중음악이라고 하는 대중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만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반갑고 이런 게 예술위가 지원하지 않는 분야의 예술가가 예술위의 문을 두드리고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 활동 동안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반가웠고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이었죠. 민원성 해결에 너무 많은 시간을 현소위가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현소위 내부에서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고 논의도 많이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우선 민원성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왜냐하면 이 현장 소통 소위라는 게 발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술인들이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전선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만이 얘기할 수 있는 의견들이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를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지 말고 현장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들어오는 의견들은 모든 주제를 다뤄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서 계속 어쨌든 저희끼리 내부 회의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당연히 회의가 너무 길어지고 지치고 정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대현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까 조금 좀 한계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씩 근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희 쪽에서 다루는 얘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성평등 소위 쪽에 넘겨서 좀 더 논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른 소위에 논의 사항을 넘기기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재 위원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좋은 의견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숙제 두 개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3분 다 갈 것 같은데 일단 그 전에 오늘 전제가 현장 소통이 붙어있죠. 현장 소통 소위만을 대상으로 하신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위원회 전체의 이야기고 당연히 이제 위원회가 이걸 받아가야 되고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짐들이나 이런 게 현장 소통 소위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 끝나고도 아마 또 1월 달에도 현장 소통 소위 분들이 또 선도적으로 또 워크숍도 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후속 논의들이 좀 계속 되면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술 캠프 뭐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저희 임기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아마 그거보다는 이제 사업 자체보다는 아마 민정현 대표님이 그 말씀해 주신 목적 없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제 예술가들의 교류와
가장 그 목적 지향적인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이제 캠프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사실은 예술가들의 사회적 가치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런 공론장이 꼭 무슨 뭐 정책 공론장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각적인 공통 감각을 만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교류의 장들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게 예술가도 많이 고민해봐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최근에 사회적으로는 예술 정책이나 예술이 같은 데보다는 청년 기관들이라든지 지역에서 로컬에서 그런 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적극 배워서 지역이라든지 장르라든지 뭐 주제에 맞게 다양한 그런 하나의 캠프가 아니라 그런 장들이 열렸으면 좋겠고 또 정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다 열어놓고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주 같은 곳에서 예술이 나주에 있는데 그런 거 누가 뭐 비용을 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그런 판타지가 또 다 있잖아요. 그 판타지가 그냥 환상이 아니라 그런 가치지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한번 그게 가장 예술이를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상상도 해보고요. 뭐 그런 것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랑 파트너십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 이제 저는 첫째로는 제가 위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먼저 현장의 공론장과 현장의 논쟁이 귀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장의 상호 비판이나 상호 교류나 연대가 전 되게 약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심지어 현장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행정해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건 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권리는 이제 조금 보태 보면은 뭐 대상화된 권리가 아니고요. 자기 주체성입니다. 그게 직원이든 뭐 위원이든 예술 현장 주체든 시민이든 그래서 뭐 당연히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성으로서의 권리를 말씀드린 건데 그랬을 때 현장이 앞서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든 정책은 현장으로부터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책임을 넘기는 게 아니라 현장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야지 그 에너지들이 제대로 또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예술인 그럼 적극 도와야 함께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고 두 번째로 그랬을 때 이 소통의 공론장은 결과적으로는 연결되겠지만 공모사업과는 분리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많은 혼선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많은 의견을 듣고 공모사업 주제대로 또 토론의 공청회를 열겠지만 사실 예술가의 공론장이라는 거는 직접적 이해관계와 조금 다른 일상적 이게 있어야지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서로를 다 이해관계화 시켜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불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분리하면 벌써 대다수 예술가들이 그거 우리가 왜 해?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한 게 지금 현재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극복해 가자. 그래서 그걸 넘어서는 함께 운영하는 예술이만이 아니라 예술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론장을 만들고 그 자원과 그 운동장을 이제 예술이나 뭐 예술인 복지재단이나 예경이나 이런 데들이 함께 애써야 된다. 협력하고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장에서 스노우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평평하게 다 오세요.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장 소유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계속 고민을 가면서 눈덩이처럼 불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은 게 관료주의입니다. 그냥 공모해요. 그냥 쭉 해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끝나는 거. 이게 절대로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스노우볼처럼 만들어가야 되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분들 열심히 하는 분들 더 많은 권한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마지막으로 개방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던 사람들끼리 해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누구나 새로 올 때 호의해주고 환대해주고 이게 이제 좋은 플랫폼이고 파트너십 아닌가 그걸 같이 만들어가 보자. 오래 걸리겠지만 그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아마 보신다고 집중하신다고 댓글을 다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하나 뭐 처해 있는 환경에 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토론자분들 중에서 한두 분 정도만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할까 싶은데 지금 누가 손을 한번 드실까요? 네. 안 하시면 제가 정하겠습니다. 우리 민정현 선생님. 아, 정창호 부장님? 네, 정창호 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예술 캠프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그 정말 예술 캠프를 하려고 추진을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이거 20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이게 19년도에 못한 건 문제가 있었죠. 예. 근데 19년도에 저희가 이제 비전 작업도 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하는 마르코 혁신 TF 과제를 좀 내재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는 과정이긴 했었는데 정말 예술인 캠프를 같이 한번 해서 이 추진은 사실은
그 사무처 직원들도 포함이 되고 같이 예술 현장에 계신 여러 분들 만나서 서로 이렇게 그 소통을 좀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혁신TF에서 제안을 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했던 그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꼭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민정혜 선생님 마무리 좀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언급이 너무 많이 되셔가지고 선생님 얘기를 한 번은 더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이미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제가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은 없는데 굳이 하시라고 하니까 서로 다른 자리에 있지만 동료라는 생각으로 서로 비판하고 들어주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블로그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그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는 대문 이미지 창을 제가 만들었는데 아주 고루한 민들레 홀씨를 썼던 이유가 있어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고 그 세상을 바꾸는 과정에 예술인도 행정가도 시민도 각자 하나의 홀씨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예술의 꽃을 피우고 우리 삶에 그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했는데 오늘 이 자리도 그 가는 과정 중에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애쓰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세션이 아르코 현장 소통 구조 진단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근 한 달,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반, 두 달 전부터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섭외를 하고 오늘 자리까지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회자로 오늘 행사를 하면서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게 한 1년 반 정도 현장소통 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사실 부산 지역이 이제 저한테는 주 활동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의를 오려면 거의 하루의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고 아까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현소위는 빠지는 일도 없어요. 매 격주로 항상 회의를 하기 때문에 뭐 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이제 서울에 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네, 그런 1년 반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오늘 세션을 준비하면서 아주 뭐 주마등처럼 귀한 시간으로 다시 한번 다가왔고 자료도 다시 보게 되고 이 활동들이 아까 이현재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아르코라고 하는 그 기간의 현장 소통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봤던 그런 세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 그리고 또 주제 발표해 주신다고 두 분 너무 고생들 하셨고요. 좀 안내 말씀을 드리면 해당 영상이 이제 오늘 그 행사 이후에 좀 있으면 바로 다시 보기 업로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월 중에 사후 자료집이 제작되고 배포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그런 것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전체 행사는 끝난 게 아니고 20일까지 격일간 진행이 되고요. 오늘이 15일이니까 17일, 20일 해서 아직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멘트 하기 전에 이 행사를 또 준비해 주신 우리 강보경 대리님 포함해서 사무처 직원분들한테 수고하셨다라는 말씀과 박수 한번 같이 한번 드릴까요? 네. 이상으로 웨비나를 마치면서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